방금 근데 원래 그래요?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서. 원래 하는. 너무 멋있었어요. 그 히트곡이 많은 가수들은 좀 끼를 부려야 되거든요. 아~ 네, 이렇게 좀 우리 대화도 나누고 소통하는 느낌. 저도 사실 오랫동안 많은 무대를 해봤는데 네. 이건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저도 그럼 나중에 이렇게 하세요. 네. 자 여러분 좋아. 여러분도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반응가 있어. 어느 정도 멈춰야 돼요? 한 2분? 살짝 45도 위 이렇게 바라봐줘야 돼요.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은은하게 약간 좋아 이런 거. 아 이거 다음에 꼭 합니다. 대박이다. 너무 멋있었어요. 기대해볼게요. 일단 정식 인사부터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풀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그러면 폴킴 씨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되게 부끄럽네요. 저기서 갑자기 어떻게 방송하게 된 거예요? 아 사실은 네. 정말 오랜만에 네. 이렇게 음악 방송이 다시 또 이제 부활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자리를 또 기념하고 싶기도 했고 폴킴한테 네. 섭외 전화가 왔었어야 되는데 왜 안 왔지? 하는 마음으로 박재배 한번 내가 지켜보겠어. 아, 하는 마음으로. 아, 그런 거였구나. 아, 네네네네. 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비니 쓰고 마스크 쓰고. 그 보시면 진짜 너무 초라하게 네.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하고 왔거든요. 아, 네네네. 좀 예쁘게 꾸미고 올 걸 하는 후회가. 오, 여러분. 오, 그래도 리액션 열심히 해주셨네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하필 또 눈썹을 저때 탈색을 해가지고. 아, 그래서 눈썹이 없군요. 저렇게 열심히 잡히고 있는 줄 알았더라면. 누군가 계속 폴킴 씨를 계속 찍고 있었네? 그니까요. 가만히 앉아있는 걸? 그럴 줄 알면 좀 예쁜 척 좀 할 걸. 아, 폴킴 씨가 본인 노래 말고 또 따로 이제 즐겨 듣는 노래들이 있을까요? 매일 아침마다 들으면서도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로운 노래가 있어요. 뉴진스의 하이보이. 아. 어쩜 이렇게 매일 신곡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혹시 네. 이 노래를 뺏고 싶은 생각 오늘 한번 뺏어 보겠어요? 도전! Let's go! 박수. 오 마이 갓. 1, 2, 3, 4 baby. Got me look so crazy. 빠져버리는 daydream. Got me feeling you. 다 말해줄래. 누가 내게 뭐라든 남들과는 달라. Now maybe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봐 한번. I'm looking for just fun. Maybe I could be the one. Baby 예민하든 already. 너 없이는 매일 매일 yeah. 재미없어 I just want you, come on for right now. I just want you now. 1, 2, 3 let's go.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y chemical light, boy. 내 지난 날들 눈 뜨면 있는 꿈. High point, I'm a one. High point, 내게 전해. Or you can go high, high. 말이 과연일까? Sky, Kim High Boy. 그리고 고치 타치의 편곡을 한번 박수 보냅니다. 또 이제 뭐가 나올지 알죠? 아, 뭐 그거 시킬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시켜야죠.
하이포이를 춤을 춰볼까 하는데 사실 또 제가 이렇게 또 댄싱머신 앞에서 추기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네. 그 잘 몰 저 동작 하나밖에 몰라가지고 조금만 알려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이팝한테 춤을 알려주게 네. 되는 거예요? 저 이거밖에 몰라요. 이거밖에 몰라가지고 알려줘야 돼. 오케이. 이건 아시죠? 두 번 가고 돌아서 치고 치고 두 번 갔다가 치고 치고 그다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뒤로 약간 가면서 두 번 돌고 두 번 돌고 그다음에 옆으로 가면서 맞아요. 한번 뒤로 갔다가 반대쪽 손도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반대쪽 손도 앞으로 오면 돼요. 끝. 네, 그럼 돼요.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오케이. 제가 더 알려드. 와, 내가 제이팝한테 춤을 알려주다니. 야, 여러분 잠깐만. 이쯤 되면 이제 뉴진스 분들 출연해야겠는데? 예. 엄마 나 제이팍이랑 춤췄어. 엄마 나 폴킴이랑 춤췄어. 폴킴한테 하이포이 배웠어. 재밌네요. 예. 이거 이제 곧 새로운 노래가 네. 예,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 제목이 뭔가요? 하루에 하나씩이라는 노래인데 배우 정혜인 씨가 나오는 걸어보고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선물로 드렸던 노래예요. 선물로 드렸던 1절만 있는 노래인데 나에게 힘이 되어준 너에게 하루에 하나씩 다가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인데 그냥 맛보기로 잠깐만 좀 들려드려 볼까 하는데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가득 채운 욕심이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외로운 사람들 서둘러 가는 발걸음 아무것도 볼 수 없게 아마 폴킴 씨잖아요. 뭐 네. 네. 또 이제 다른 OST들 뭐 사랑받는 OST들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안녕이라는 노래도 있고요. 네, 호텔 델루나의 안녕이라는 노래도 있고 또 최근에 그 재벌집 잘 나왔던 기적 같은 너라는 노래도 있고요. 또 요즘 굉장히 핫하죠. 더 글로리의 너는 기억한다. 핫한 드라마들 다 모르시네요. 이 노래 비하인드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원래는 여자 주인공의 입장에서 처음에 써졌던 노래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가 네가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어 대신 내가 불행했으면 좋겠어 라는 가사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처음에 받았던 가사는 네가 아주 불행했으면 좋겠어 대신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의 슬픔 눈물 고통이 나의 웃음이 되길 이런 가사였거든요.
진짜 왜? 사악하다. 근데 아, 둘 다 행복하면 되잖아. 이 드라마 보셨어요? 어, 저 그냥 몇 회차는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봤어요. 이게 복수의 봤어요! 저 진짜로! 송혜교 재범아! 네. 파이팅! 진짜 봤어요 근데 진짜 농담이에요 진짜 안 돼. 그래도 와 이게 오, 가사가 네. 장난 아니네요. 근데 사실은 이 가사를 처음에 받았던 가사 때문에 이 노래를 제가 하겠다고 했었던 건데 이제 가사가 바뀌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좀 다행인 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노래를 이제 여러분들 관객분들 앞에서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서 네가 아주 불행했으면 좋겠어 할 순 없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기분이 썩 좋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아쉽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드라마에 들어가 있는 너는 기억한다라는 노래를 밴드 라이브로 처음 불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공개 여기 박재범의 드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더 글로리 시즌 2 그럼 그 OST 이름이 어린 너는 기억한다. 아, 미안,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3월 10일 날 발행되죠? 그럼 그 OST 너를 기억한다. 내가 좀 띄워줬더니 제가 하늘이 됐어. 너를 기억한다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give it up one time for Paul Kim.